할렐루야. 오늘 나이로비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오늘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으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불순종하고 은근히 말씀을 모른 채 하며 살아온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함께 선포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예배가 불순종하던 길에서 순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스럽고 진부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청종하고 따르기를 기뻐하는 순종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순종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해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 주님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그 주님께 큰 감사와 기쁨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계신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시며 함께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왕 되신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주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이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며 구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로 주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 그 주님만을 계속적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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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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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어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며 함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 초청하시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왕 되신 예수님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주님의 찬양하오니 주님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의 영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하나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인가 여기시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잘못 살아왔던 나의 삶이 아버지와 다 들었나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가정예배 오직 주님께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사모하는 주님,
오늘 이 공간과 이 장소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 앞에 서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일주일의 삶을 살아보면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교만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머리털 하나도 세울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정께 씻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걸어가던 길이 오늘 깨달아져서 주님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은혜의 그 보혈의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아, 오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창고, 케냐 홍수 피해로 인해 수많은 곳이 지금 물에 잠기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요, 그곳에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는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저부터가 먼저 찾아보고 먼저 물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뚜라이 지역에 방문해서 온갖 기름, 설탕, 이불, 매트리스 등 백가정에게 여러 물품들을 좀 나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고르고초, 나눗기, 마다레, 또 카사라니, 가리사 등의 여러 물품들을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홍수 피해가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화요일 날, 5월 28일 화요일에 이 고르고초 물품 나눔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의는 우리 정주찬 목사님께 해주시고요.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 주일부터 20일까지 목요일까지 약 4박 5일 동안 저희가 코어 지역을 가서 요셉의 창고를 열어 식량도 같이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아동 사역도 하는 그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꼭 시간 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 내주셔서 함께 선교사역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4대 목사님이신 장정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6월 큐티책 판매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다 사셔야지 이번 주에 6월달로 딱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오늘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가장 귀한
위한 것 예수를 알미라.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넉넉함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워 또 드릴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아쉬우니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헌금하며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꼭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우리의 삶이오니 우리 주님이 받아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써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곳에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그곳에 굶주린 자들이 먹여지는 그곳에 하나님 이 재정이 쓰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큐티 말씀 가지고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며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보이는 은혜입니다. 최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고 그 여자친구의 목 부위 동경맥을 정확하게 찔러서 살해한 대학생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셨나요? 저만 보는군요. 제가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범인은 사건 당일 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을 해 옥상 건물 옥상으로 여자친구를 불러내서 그 옥상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이유가 뭐냐? 그 살인을 저지른 그 남학생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간 수능 만점자였다는 거죠. 수능 만점자의 그 S대의 의대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를 가고 수능 만점을 받고 의대생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이 결국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열을 내며 시키고 있는 그 교육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기사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야,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야, 겁나서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나? 이런 생각하세요? 저런 파렴치한 악한 놈이 다 있냐? 저놈도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런 기사와 이런 사회의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은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이런 사람이야.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와 많이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늘 설명하는 예인데요. 제게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이 돼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제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그리고 모든 전등을 다 끕니다. 얼굴이 누릇누릇해지면서 어스름한 불빛만 그 컴컴한 방에 남습니다.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어디에선 음악이 나오고 생일 축하 파티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케이크를 가지고 가스가 새고 있는 방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케이크는 그 촛불은 로맨틱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폭발을 내며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되고 무기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죄를 로맨틱하게 봐요.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죄가 정확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그 인생을 완전 파괴시키는 사단의 무기가 되더라는 거죠. 우린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밤에 몰래 보는 그 음란한 동영상, 남에게 피해 안 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싫어하는 그 마음, 내가 직접 가서 때리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세요? 부부 사이에 서로 고마워하지 않는 이 태도, 내가 상대방에게 크게 피해 준 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들이, 이런 죄들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딱 주어지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단의 폭발력 있는, 그 파괴력 있는 무기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 너는 이미 가늠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미워하고 짜증난다고 막 쏘아붙였어? 그러면 이미 너는 마음으로 살인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최근에 한 아주 쓰임받는 다음 세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저도 유심히 보고 있던 그런 사역자였는데 가정도 있고 아이도 넷인데 불륜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또 접했어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만나기 전에는 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는 뭐 괜찮아, 이다가 이길 수 있어, 그런 죄는 안 저질러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은 네 차례야, 너도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그냥 단순히 벌금 좀 내고 사회 봉사 좀 해서 용서받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영원히 저 지옥불로 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내가 해결받을 길이 없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요즘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과거는 있을 터인데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남들이 가려주기를 원하지만 남이 지은 죄는 끝까지 들춰내고 끝까지 수근수근대고 끝까지 얘기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왕이 나와요. 자기 마음에 있는 조그만 탐욕이 큰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 음모가 한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 달성으로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합왕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자각이 없습니다. 왕이니까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 배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 한 주 동안 큐티 하시면서 이 열왕기상 19장과 20장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보니까요, 이 아합왕이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합왕이 이뻐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승리가 있으니까 자기의 삶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마음대로 죄 짓고 탐욕대로 자기의 욕심을 다 부리고 뺏고 취하고 남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을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소. 아멘. 보세요. 아합이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땅이 탐나는 겁니다. 이 굉장히 비옥했던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이 탐나니까 그 땅을 가지고 싶어서 적당한 가격 불러주면, 아니 더 불러도 괜찮아, 내가 살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적당한 가격에 땅을 사는 거 잘못 때린가요? 우리 입장에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나봇이 그 땅을 팔라고 한 아합에게 정확하게 팔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레위기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기억하셨냐면, 땅은 나 하나님의 것이니 돈 주고 사지 말아라.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은 왕이 나에게 어떤 돈을 주고 왕이 나에게 요청을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딱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아합이 그 거절을 듣고 다시 돌아오지요. 집에 돌아와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러니 이 이세벨이 여왕이 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당신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 있죠. 어떤 일이에요? 나봇이 땅을 안 판다고. 그래서 이세벨이 결국엔 계략을 짜서 그 나봇을 죽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맨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열왕기상 2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이런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아멘. 자, 보세요. 아합의 모습이 사이코패스 같습니다. 남이,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것도 내 아내가 계략을 짜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내가 원하는 땅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오로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 갇혀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딱 한 가지예요. 너도 그럴 수 있어. 네가 아합왕일 수 있어. 너의 모습을 잘 봐야 돼. 네가 바로 아합왕과 같은 사람일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큐티하며 뭘 봐야 되냐면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 내 삶 속에 이런 요소는 있지 않는가? 큐티하고 그룹별로 왜 나눕니까?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니 나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을 받아들였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런 거룩한 작업이 없이 그냥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하고 장로, 권사 다 직분 받으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직분이 우리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삶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예수님을 믿고 믿기 전의 모습과 믿고 난 후의 모습이 정확하게 달라야 돼요. 이게 없다. 그럼 당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당신의 믿음을 지금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기뚜라이 지역에 가서 물품을 나누는데요. 참 많이 당황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커뮤니티 홀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부터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착했는데 먼저 출발한 우리 그 운반 차량이 물품 운반 차량이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왜 거기에 우리 스태프들이 안 탔을까? 얘네가 통째로 그냥 가지고 도망갔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 잘 도착을 했고 다행히 감사하게 그분들이 그 물건을 떼먹지 않고 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막 저희 교회만한 이 그 커뮤니티 홀에 열심히 쌓았습니다. 다 쌓고 그 다음에 미리 저희들이 피해 지역을 미리 조사해서 물에 잠긴 그 집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리스트업을 해서 100명을 딱 뽑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는데 문제가 뭐냐, 소문 듣고 수백 명이 온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안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물건을 나누는데요, 밖에서는 막 수백 명이 이 커뮤니티 홀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왜 쟤네만 주냐, 왜 나는 안 주냐. 저 이런 거 처음 당해봤습니다. 와,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엔 경찰을 불러서 그 군중들을 제압을 하고 결국에는 사람들 밖에 문 밖에서 사람들이 막 쌓여 있는데 제가 차를 타고 나가는데요, 막 제 차를 두들기면서 그분들의 얘기는 제가 잘 모르죠. 전 스와힐리어를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표정 보면 알잖아요. 나를 욕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언어는 안 통하는데 나 욕하는 건 알아요. 그렇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나는 안 주냐, 어? 왜 쟤네만 주냐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 오는 동안 제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이 잘못한 건가, 물건을 받는 사람이 잘못한 건가, 나눠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닌데,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 큰데 우리는 또 다른 거 안 준다고 막 하나님 앞에 떼쓰잖아요. 협박도 하잖아요. 나 교회 안 나갈 거라고. 그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동안 줬던 거 다 뺏을까? 주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나한테 얘기도 안 했을 텐데. 그리고 제가 회개가 됐어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구나. 이 요셉의 창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구나. 내 모습 좀 보라고. 내가 얼마나 불평하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줘도 더 달라고 말하는 자인지. 만족을 모르는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요구하며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자인지 나를 좀 보라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시키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놈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날마다 깊게 깨달아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교회 와서 맨날 회개해야 하냐고요?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교훈련을 받을 당시에 그 라오스라는 나라로 정병훈련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시간 여러 형태의 이제 선교 사역들을 보면서요, 그 한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간증도 듣고 그분의 사역 스토리도 듣고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성교사님께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교사님,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저요, 필요한 것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살고 선교지에 있다 보면 전사님,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일 필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여기 라오스가 공산국가거든요. 우리는 사실 청년들이 당신 종교가 뭐냐라고 할 때 기독교라고 쓰면은 회사에서도 잘리고 대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려서 실업인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분이 꿈이 하나 있었는데 카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커피와 그리고 빵 이런 것들 준비해서 조그만 샵을 하나 차리면 우리 청년들, 내가 말씀으로 교육한 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자원봉사로 왔던 이 청년이요, 선교사님, 저랑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보면 모르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님 그러면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빵을 배워서 오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국 가면은 내가 이거 보내겠다, 저거 보내겠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달랐어요. 진짜 2년 동안 빵 기술을 배웠고 본인이 모든 돈을 다 모아서 뭐 했냐, 그 빵 기계를 사가지고 이번에 컨테이너 실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강력한 생각 하나가 심겨지면은 그 생각은 사람의 삶을 바꿔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심겨졌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가능할까요, 이게? 예수님이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방학 때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현장에 갑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선 현지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러고 맙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나의 삶, 한국 돌아가면 또다시 나의 삶, 직장에 가면 그냥 또다시 나의 삶. 이 청년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청년처럼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재정 모으는 사람 없습니다. 이 청년처럼 굶주리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내 삶을 정말 드려야지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안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믿어드리지 않고 있냐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찬양만 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면서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이제는 기도하러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해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믿음이 있대요. 그리고는 사랑이 있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님들 순종하고 행동하는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얼마나 안 움직이는 자인지, 이제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제가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와서 꿈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기도 많이 힘든데 이 요셉의 창고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도 열심히 해주시고 미국에서 함께 교제했던 이 청년들이 이제는 직장을 다 가지고 목사님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헌금도 보내주고, 한국에서는 제가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케냐 땅을 오게 됐는데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또 요셉의 창고에 헌금해 주시면서 목사님 귀한 사역에 함께 써달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일단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 저 젊은 목사가 뭐 하나 관심 그렇게 막 의심으로 보지 않으시고 함께 뛰어주시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한 일이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재정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알아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교역자니까. 왜 재정팀에 저분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재정이? 이렇게 알아보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분과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래서 어느 부서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재정이 나가는지 쭉 봤죠. 그리고 교제를 하는데 그 재정 부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을 잊질 못합니다. 전사님, 저희는요 각 부서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검수를 다 합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부서에서 필요하면은 다 주는 게 그게 재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대신 재정부는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재정을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쓰면 3-4대가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재정 쓰면 주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쓴다면 주여 1000대까지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이 됐습니다. 왜요? 진짜 기도하잖아요.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믿잖아요. 기도한 대로 맡기잖아요. 기도한 대로 실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여러 곳에서 재정을 부어주시는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도해 주십시오. 저 젊은 목사가 재정 맘대로 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재정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님들, 저와 십자가 같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을 주실 거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자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내 삶이 온전히 이끌어져 가길 소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부분이 연약한 자인지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 믿음과 불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고 믿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살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주여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나의 모든 열정과 재정과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그 일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 나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맡은 자, 재정을 맡은 자, 모든 섬김과 모든 일을 맡은 자들 오직 충성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거듭나며 변화되는 놀라운 그 일들 아버지와 우리의 삶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어 오 주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버지 순종하며 이제는 행동하게 하여 주 따라가는 주님의 자, 말씀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라 아버지 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 깊이 깨닫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이 하셨을 그 일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그 삶으로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어떠한 자인지 깨닫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